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조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갯벌에 왔는데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지금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갯벌에 이렇게 쫙 왔는데 지금 물이 빠지는 중이에요. 아마 좀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계속 쭉 빠질 건데, 일단 오늘 여기 갯벌에서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뭐 시간이 된, 뭐 기회가 된다면 낙지나 뭐 여러 가지 생물들 잡을 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여러분. 일단은 바로 이제 카메라를 찍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돌개 시체들이 많습니다. 아마 지금 시즌이 거의 끝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큰 놈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아이고 죽겠다. 이거 빠져가지고. 와,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이런 곳에 또 생물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와. 우와.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딱총새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총새우가 있는데요, 이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이 집기가 아마 공격하는 집기 같아요. 이거는 약간 색깔이 예쁘진 않고 그냥 일반 새우 같네요. 그럼 바로 방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라. 빠진다, 빠져. 이게 약간 빠지는 벌이라서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야? 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자, 방금 나왔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 꼬름하다 꼬름해. 야, 자 여러분 박하지입니다. 박하지 크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나쁩니다. 크진 않아요. 일단 요거 킵해두도록 할게요. 이제 좀 더 큰 것도 나오면 그것도 다 챙겨서 제가 뭐 집에다 라면 해먹든 아니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박하지 한 마리 일단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간 물이 좀 잔잔히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돌에 들어오면 낙지라든지 뭐 사실 여기가 낙지가 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낙지라든지 뭐라든지 뭐 박하지는 일단 진짜 많고요. 진짜 이런 돌 딱 들어보면 오 뭐야 오 여기 와 여러분 크기는 크진 않은데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 이 새끼 이거 꼬로만 오오오야 와 아주 흉폭한 녀석입니다 여러분. 아주 싱싱해요. 와 여기 옆에는 또 없고 요 녀석 일단 제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한번 채집해 볼게요. 살짝 들어서 와 아니다 아니다 그럼 뒤에서 제가 싹 일단 노려볼게요. 아 와 자 아 오오 오, 오 물릴 뻔했다. 와 왔다 와 왔다 이 녀석. 잠시만. 와 이 녀석이요 아주 흉폭한 녀석입니다. 오 됐다. 아,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이것도 다 암컷 같은데 일단 킵해두도록 할게요. 킵. 와 여러분,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지 이거? 개불인가? 뭔가 신기하게 생긴 게 나왔습니다. 약간 오 끈적끈적해. 속에 붙습니다. 와 이거 뭐지 이거? 얘는 처음 보는 녀석인데 진짜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줄무늬도 검은색으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에 약간 붙어서 안 나와요. 일단 요 녀석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망둥어 한 마리 있습니다. 와 이건 뭐 갯벌에 흔히 보이는 그 망둥어 같아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버리고 여기 방금 박하지 한 마리 있었는데 자 돌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쫄짱개들은 진짜 많은 거 보이시죠? 짜잔한 쫄짱개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런 것 따위 가져가지 않아요. 네, 좀 큰 놈들만. 오 뭐야 망둥어 좀 큰 친구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먹을만한 녀석만 가져갑니다. 오늘 지금 허리가 아작 나겠네요 진짜. 쫄짱개만 나오고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주먹소라 반주먹소라?
들어있는 놈이에요, 심지어. 야, 이 수화가 꽤 크긴 한데, 요거는 가져와도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해삼이 한 마리 나왔는데, 한입 해삼이에요, 완전. 와, 진짜 작습니다. 아주 귀여운 크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조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역 같은, 뭐 파래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해조류도 있는데, 이걸 먹고 나갑니다. 아마 여기 있던 것 같은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 여기 지금 바닥에 뭐 한 마리 들어갔거든요. 아마 개까지 같아요. 자, 보면, 아니, 뭐야, 물고기였네? 아, 여러분, 여기 망둥어입니다. 오, 그 아래 꼬리 보고 개까지인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망둥어더라고요. 아, 이렇게, 오, 고기 하나. 이렇게, 와, 색깔 진짜 예쁩니다. 색깔이 엄청 이제 좀 반짝반짝하고 햇빛 반해가 예쁜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방생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밖에 물이 다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물이 다 들어와서. 아쉽게도 오늘은 요 정도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머리가 완전 거짓거리예요. 일단 오늘 이렇게 간단히 갯벌에서 잡아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뭐 아마 곤충 채집 아니면 뭐 갯벌의 생물들 그냥 멀리서 직접 들어가진 않고 멀리서 관찰하는 그런 콘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럴 기회가 되신다면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Oh, 여러분, 차에서 지금 라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컵라면 먹고 있는데, 아, 여러분, 집 나온 개고생입니다, 진짜. 이제 오늘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밖에서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차에서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찍는데.